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도 식힐 겸 연필이라는 비교적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헐크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재료는 연필, 지우개, 칼, 끝. 처음엔 가볍게 연필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혀꼬이네. 아무튼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껍데기만이 아닌 그 인물을 영혼까지 화폭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신사바. 그럼 제가 지금 헐크를 그리고 있으니 헐크에 대한 인물 파악부터 시작해 봅시다. 블루스 배너 박사는 실험 중 감마선에 노출된 이후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녹색 괴물 헐크로 변합니다. 헐크는 항상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분노는 헐크의 상징이자 힘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헐크의 그 마성적인 분노를 표면 안에 얼굴 안에 헐크의 감정을 실어 표현해 봅시다. 헐크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내가 평소에 아니면 과거에 싫어했던 를 생각하시고 전투적으로 그림에 임해주세요. 처음 명암을 넣을 때는 연필을 눕혀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 색을 넣습니다. 왜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연필을 처음부터 세우면 나중에 연필이 종이 안 먹고 나중에 그림이 깊이감이 사라져 그림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 이것이 진리지. 아시겠죠? 썩 조짐이 좋진 않지만 반응 봐서 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림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권 안에서의 기초일 뿐입니다. 따라하셔도 좋고 안 따라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필을 눕혀야 하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연필을 계속 눕힌다면 그림이 뿌옇게 변하고 연필가루가 종이 위에 잘 먹지 않고 종이 위에 맴돕니다. 어느 정도 연필을 눕혀서 인물의 덩어리, 즉 양감을 잡아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필을 세워서 그림을 묘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여야 종이 안에 대상을 안정감 있게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연필을 세워 연필 맛을 살린다면 좀 더 회화적인 작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절대 그림을 한 방에 묘사해서 끝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근차근 연필을 쌓아 올려야 그림이 떠보이지 않고 묵직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중간중간 넘기지 마요. 불의유 돕는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필을 세워서 그림을 묘사해 줍니다. 이제 점점 그림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500억 원의 경매가의 구스탐프 클림트의 그림을 과자 포장지와 색종이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헐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꾸준히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물감을 살 수 있게 수익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좋은 아침, 좋은 낮,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발요.